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아 이게 또 내 천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어디 있었습니까? 역시 가족이죠. 우리 두 딸. 존재의 이유. 수연이도 연기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꿈입니다. 오, 정말? 네. 일단 네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봐라. 아무래도 보고 자란 게 많아서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요즘 연기자들은요 만능이어야 됩니다. 되게 성숙해. 그래서 노래 테스트. I get lost in your eyes. Can I feel sunrise? 두 번째 표정 연기입니다. 자, 슬픈 표정, 놀란 표정, 화난 표정. 아, 다 똑같으면 어떻게 연기가요? 카메라 연구해보지 않네요. 네. 긴장도 안 하고요. 네. 문근영. 남자는요? 하정우. 네. 조성아 씨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아, 네, 1점이에요. 어차피 편집할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작품이 이미 들어오세요. 드라마로. 네, 많이 부탁받습니다. 딸 잘 뒀네요. 네. 하나 더 나오시죠? 아, 딸 키우는 맛이 저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빠 핸드폰에 뭐 사랑한다, 최고다, 하트 아. 뿅뿅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네. 최근 따님 문자는 뭐였나요? 저는 최근요. 네. 연락 바랍니다. 야, 연락 좀 하세요. 네, 연락 바랍니다. 저도 곧 귀가할게 아빠. 이거 입고 갈 거예요. 다음은 일중시네요. 네. 네. 결혼 후 최초로 이영애 씨를 한밤에서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진짜 이만하시더라고요. 아유, 예. 주먹이 뭐예요? 카메라 자, 앞에. 세월의 미모를 맡기고 농사를 지며 자연 친화적인 육아법을 실천하고 한국 음식 다큐멘터리로 돌아오는 이영애 씨. 생방송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햇살 좋고 바람 좋고 향기까지 좋은 이곳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여배우가 계십니다. 다소구 씨. 아, 산소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제가 이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될 줄이야. 아 진짜 이분 만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김일중 씨 너무 좋았겠어요. 따스한 햇살 가득한 날, 그 햇살보다 더 따스한 그녀를 만납니다. 저기 바로 오네요. 와, 오랜만이네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되는 그녀, 배우 이영애. 아, 너무 아름다웠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걸음걸이까지 네, 와서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떻게? 일단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정신을. 아, 정말 저 같아서 떨려서. 그녀와의 설레는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영애입니다. TV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린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떨려요. 아 진짜 떨리세요? 네.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네. 아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이제 쌍둥이 엄마가 됐죠. 그래서 예. 뭐 드라마, 영화 많은 제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아기가 쌍둥이들이 이제 29개월, 30개월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 이쁘고 드라마하고 영화 하면은 아이들 커가는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여배우에서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된 이영애 씨.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녀가 그립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영애 씨 이제 연기하시는 모습. 아 그렇게 기다려주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애기 아빠랑 TV 다큐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좋은 다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아주 취지가 좋은 우리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네. 조금만 진짜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저의 모습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제가 사는 전원생활도 좀 보여드리고 한국 음식을 조금 제 그 가치와 철학을 좀 담아서 네. 우리 밥상에 대한 얘기를 저도 같이 공부해가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넣기 때문에 8년 만에 이영애 그녀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한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데요.